잠깐 말씀드리면 환상 중에 본 지옥과 실제로 가서 본 지옥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. 환상 중에 본 것만으로도 너무 징그러운데 실제로 가서 지옥을 보니 그대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. 냄새, 소리, 뭐 끔찍해서 어떻게 놀래면 이렇게 하고만 있을 정도로 정말 다 느껴지는데 저는 그 환상 중에 본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저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지옥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, 주님. 그 수억만 개의 구더기가 징그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. 눈으로, 입으로 이 구멍은 말할 것도 없이 막 이런 살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하는 것만 봐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징그러워서. 그래서 제가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. 저 주님과 지옥 보고 올 때 저거 담대함으로 지켜주세요. 주님 정말이죠. 꼭 지켜주셔야 돼요. 그리고 저 손 놓으시면 안 돼요. 제가 몇 번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딸아 걱정하지 마. 내가 꼭 잡고 있을게. 더 이상 절대 손 놓지 않을게. 함께 가자 딸아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내려가는데 아래로 아래로 계속 내려갈수록 비명소리가 벌써 들리기 시작했고 정말 암흑이 따로 없습니다. 너무 깜깜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였고요. 시궁창 같은 그 좀 역겨운 냄새로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. 그 지옥 그렇게 내려가다가 지옥의 어떤 한 곳에 다다르니까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친구야, 친구야. 딱 이 45도 각도로 친구야, 친구야.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친구? 친구라는 소리를 지옥에서 듣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놀랐습니다. 2016년에 친구가 죽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친구가 이 지옥에 와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마음을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친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친구야,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그랬니? 그러면 내가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옥에 오지 않았고 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지 않을 텐데.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설마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어?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친구였거든요. 저 친구는 예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. 그러니 나는 저 친구에게는 예수님 전하지 않을 거야. 말해봤자 안 믿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. 저는 주님 잘못했습니다. 제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을 전하지 않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, 주님.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. 별 희한하게 생긴 벌레들이 그 친구의 살을 막 뜯어먹고 갉아먹고 있는데 그것도 징그러운데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 수천 개의 화살들이 그 친구의 몸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,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전할게요.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, 주님.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친구의 참혹한 고통을 보고 있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.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예수님을 참된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.